네, 8월 27일 화요일장 마감했습니다. 오늘도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경계감 속 반도체 업종이 힘을 쓰지 못하고 관망세가 짙은 하루였는데요. 먼저 아시아 주요국 증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본의 니케이 지수는 약보합으로 출발해 낙폭을 줄이고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0.47% 상승 마감했고요. 전날 강보합으로 마감한 후 오늘 약보합으로 출발했던 상해 종합지수는 현재 0.19% 소폭의 약보합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홍콩 항셍지수는 약보합으로 출발했지만 낙폭을 줄이면서 상승 전환에 성공했고요. 0.2%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총 상위 대부분의 종목들이 파란불로 마감했습니다. 장 막판까지도 반도체 대표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힘을 내지 못했고요. 삼성전자는 0.39%, SK하이닉스가 2.56% 하락했고 SK하이닉스의 낙폭이 더 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오늘 코스피 시총 상위에서 돋보였던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였는데요. 3년 만에 주당 100만 원 이상을 뜻하는 황제주 자리를 장중한테 되찾기도 했는데 아쉽게도 상승분을 많이 반납하면서 마감가는 973,001%대 상승했습니다. 전날 하락 마감한 현대차와 기아는 오늘장에서도 파란불을 켜내다 장중 상승 전환에 성공했는데 마감가는 또 나란히 하락 마감했고요. 0.8%대 0.97% 하락했습니다. 이외 전날 흐름이 좋았던 금융주, KB금융과 신한지주도 나란히 파란불을 켰고요. 포스코홀딩스도 빨간불을 켜내면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마감 현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총 상위에서는 알테오 재능과 삼천당 제약이 가장 돋보였는데요. 최근 증시에서 금리 인하와 미국의 바이오 시밀러 의약품 수요 증가에 힘입어 바이오주의 매수세가 몰리고 에코프로 그룹주가 오늘 나란히 약세를 보이면서 알테오젠이 장중 에코프로비엠을 제치고 코스닥 시총 1위에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마감가로도 알테오젠이 1위를 수성하면서 0.8% 상승했고요. 에코프로비엠이 2%대 하락, 에코프로가 0.68% 하락했습니다. 이외 삼천당 제약도 5.7% 강세로 마감한 게 눈에 띄고 클래시스도 0.7% 상승폭을 조금 확대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지수와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장 후반서부터는 코스피도 낙폭을 줄이는 모습을 보이고 코스닥은 상승 전환하기도 했지만 끝내 힘이 부족했던 우리 시장입니다. 코스피는 외국인 매도세가 지속되면서 3거래일째 하락세를 보였고 마감가는 0.3% 하락한 2689선에서 마감했고요. 코스닥 지수도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세 속 5거래일째 파란불을 켰는데 0.24% 하락한 764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특징적인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락 테마로 반도체 테마인데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계 심리가 커진 가운데 전날 미증시에서도 반도체 관련주의 차익 실현 메모리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서 이달 초 엔비디아의 차세대 인공지능 그래픽 칩 블랙웰이 내년 1분기로 출시가 연기됐던 보도가 나오면서 이번 실적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고 경계 심리가 커지고 반도체 주들이 하락이 연출됐는데요. 우리 시장에서도 이에 연동돼 반도체 대형주들부터 중소형주들까지 일제히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미래반도체와 PSK, 데셀과 SK하이닉스도 보입니다. 하나마이크론도 2.4%대 하락했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도 살펴보겠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에 더해서 유럽 종양학회와 같은 각종 학회, 미국 생물보안법 표결 등의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오늘도 상승세를 보였던 제약바이오주입니다. 알테오젠부터 3천당 제약을 필두로 엑셀세라퓨틱스 그리고 보로노이도 상승세를 보였고요. 인벤티지랩까지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보안 AI 섹터도 보겠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텔레그램 기반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과 유포 사건이 확산하자 긴급 회의를 소집한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면서 불법 유통 방지, 보안 등의 관련 기술을 부여한 기업들이 오늘 부각됐습니다. CU박스라든지 한비소프트, 그리고 디지캡, 한싹이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요. 센즈랩도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이외 모니터랩과 라온시큐어, 사이버원까지 두 자릿수 급등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대면 진료, 원격 진료 관련주 보겠습니다. 앞서 간호사와 의료기사 중심의 전국 보건의료노조가 오는 29일부터 전국병원 61곳에서 동시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의료 대란 우려가 지속되면서 오늘장에서 비대면 관련주 상승세를 보였었는데요. 인성정보를 필두로 인바디, 그리고 블루엠텍, 유비케어, 이지케어텍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 인성정보의 경우는 오늘장 거래량 최상위권에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상승분들 많이 반납하긴 했지만 상승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8월 27일 화요일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도대체 우리 시장만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하방 압력을 더 받아가면서 760포인트 아래로 지금 내려간 상황인데요. 그 안에서도 상승 테마는 있습니다. 상승 테마, 하락 테마 하나씩 구분지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사이즈가 큰 종목 안에서는요, 오늘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선전은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별 희비는 엇갈리고 있지만 SK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의 선전이 돋보이면서 바이오를 단연 상승 테마로 꼽아봤고요. 일부 AI 관련 종목들, 이스트소프트를 비롯해서 일부 종목들이 반도체주 하락 속에서도 선전하고 있어서 특징 섹터로, 상승 섹터로 꼽아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터리 셀 업체들, 2차전지 그 밑단에 있는 전고체라든지 리튬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큰 배터리 셀 업체들은 선전하고 있어서 상승 테마로 꼽아봤고, 유가 상승 수혜주 지금 연 이틀, 2거래일 연속 유가가 5% 정도 뛰지 않았습니까? WTI 기준 배럴당 77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가 상승 수혜주들 일제히 좀 들썩이고 있어서 정유주까지 상승 테마로 꼽아봤습니다. 비대면 의료 관련 종목, 보안주, 마리아나 관련주 테마성 성격의 상승 테마로 꼽아봤고, 반도체 전력 빠지고 있고요. 전고체 배터리, 코로나 관련주는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씩 확인해 보시죠. 먼저 바이오 관련주입니다. 보시면은 바이넥스가 5.4%까지 상승폭 확대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4% 가까이 상승하면서 확실히 CDMO 업체들의 선전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관련주 일제히 낙폭 확대하는 가운데 유일하게 진단키트 안에서는 시즌만이 선전하는 모습, 3.3% 상승. 비만치료제 쪽에서는 인벤티지 랩이 3%대 오름세를 시현 중에 있고, 진원생명과학이 2.6%대 상승 중에 있습니다. 2차전지 배터리 셀 업체들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가치 부각 이슈 때문일까요? 가파르게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2.5%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 SK그룹 오늘 임시 주총 열립니다. 또 이제 SK이노베이션과 SK ENS 관련해가지고 합병 이슈가 또 오늘 장중 불거질 텐데, 관련해서 SK이노베이션이 1.9% 상승, 삼성 SDI도 이해질세라 1.2% 오름세를 보이면서 오늘 전고체 배터리 주들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서도 삼성 SDI 선전하고 있습니다. 자, 유가 상승 수혜주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주들 보시면은 중앙에너비스가 5.8% 상승, 흥구석유가 3.8%까지 상승폭 확대했고요. 한국석유도 2% 강세, 그리고 금리 인하 수혜 성격의 CS윈드가 1.7% 강세를 보이고 있고, 한화오션도 오늘 조선주들 글쎄요, 탄력이 그렇게 썩 두드러지진 않은 가운데 한화오션은 1.6%대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특징적인 종목으로 또 분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건설주들의 진이 계속되고 있죠. GS건설 어제 좀 신고가를 HDC 현대산업개발과 동시에 다시 썼는데, 오늘 또 GS건설도 0.7%대 오름세를 보이면서 특징 종목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반면 또 비대면 의료 관련주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비케어도 보시면 12% 넘게 급등 양상 잘 유지해주고 있고요. 비트컴퓨터도 6.2% 상승, 인피니티 헬스케어도 3.4% 오름세를 보이면서 오늘 테마주 성격의 종목 안에서는 비대면 의료 쪽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안주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종목 안에서는 센스랩이 25% 급등, 라온시큐어가 17% 넘게 두 자릿수 상승률 유지해주고 있고, 모니터랩, 한싸, 그리고 사이버원, 드림시큐리티 같은 종목들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리화나 관련주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리스 후보의 부각이 되면서 지지율이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지금 에머리츠 수혜가 예상되는 마리아나 테마 에머리츠가 6.2% 강세, 오성첨단 소재도 4% 넘게 올라와주고 있고요. 화일약품도 빨간불을 켜내고 있지만 또 반면에 우리바이오는 0.3% 소폭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도 오늘 흔들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한미 반도체가 1.6% 하락, SK하닉스 1% 넘게 빠지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낙폭이 제한적이긴 하나 0.26% 하락세를 보이면서 7만 6천 원 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밑단에 있는 장비주들과 재료, 소재주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테크윙이 4.5% 하락, PSK가 3% 넘게 내림세를 보이고 있고, 에이징랜드도 2.8% 하락, 파두, 아나패스, 그리고 미코 같은 종목들이 2% 이상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선, 전력 설비 쪽도 오늘 일제히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효성중공업이 6.5% 급락하고 있고, LS일렉트릭도 5.7% 하락, HD현대일렉트릭, 한전산업, 재룡전기 모두 5% 내외의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9시 30분 구간 시장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
오전장 ETF 시장 상황 살피면서 오늘장 주도 섹터 ETF와 특징 ETF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간밤 뉴욕에서 ETF들 어떤 흐름 보였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먼저 미국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부터 체크를 해보시면 간밤 미국 증시 3대 지수 혼조세가 연출됐습니다. 다우가 0.16% 강보합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던 반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과 S&P 500은 각각 0.8%, 0.3% 하락했는데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시장에 남아있긴 하지만 지난주 랠리에 따른 피로감으로 시장은 해석을 했고요. 스파이와 QQQ가 내림세 기록한 가운데 다우 지수를 따르는 다이아에는 홀로 0.22% 그린라이트가 켜졌습니다. 주 ETF 섹터들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전일장 2.79% 상승분 중 2.5%를 반납하면서 내려앉아 테크놀로지 섹터는 부진했습니다. 반도체 3배 레버리지 상품인 속셀이 7.5% 약세를 기록했고요. TCL도 3.71% 내려앉았습니다. 반면 인버스 종목인 속셀S는 7.5% 상승하면서 오름세 특징적이었네요. 한편 시장 전반이 보합권에서 희비가 엇갈린 가운데 소비순환재와 부동산은 약세 나타냈고요. 반면에 바이오와 에너지 또 유틸리티 쪽에서는 상승 흐름이 연출됐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아무래도 에너지였는데요. S&P 500 내에 있는 에너지 기업들의 시가총액 추종하는 엑셀이가 0.9% 상승 마감한 모습 포착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국내 증시 움직임도 바로 확인해보시죠. 28일에 다가오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주에서는 경계 심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25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2만 원 내려잡는 증권가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죠. 반도체 ETF가 연일 약세 유지하면서 현 시각 1%대 약세 흐름 하락하고 있습니다. 또 금융과 운송 쪽에서도 매물이 출회되면서 ETF들 내리막길 걷고 있고요. 반면 2차 전지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2차 전지 ETF 0.82%대 강세, 이 밖에 에너지 화학이라든지 철광도 ETF 상승 탄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ETF 특징 섹터들도 함께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양 시장에서는 인버스, 반도체 인버스와 에너지 화학 테마의 강세가 특징적입니다. 엔비디아가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엔비디아발 호재보다 업황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요. 또 미국도 국내 증시도 반도체주에 대한 경계감이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에너지 화학도 강한데요. 미국에서는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의 무력 충돌과 리비아의 석유 생산 중단 소식에 국제유가가 상승을 했고요. 특히 브렌트유가 지난 16일 이후 10일 만에 열흘 만에 배럴당 $80대 위로 올라서면서 관련 ETF들이 견조했습니다. 한편 국내 증시에서는 2차 전지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소폭 나아지면서 관련주들의 상승불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은 LG화학의 3분기 실적 우상향을 기대하는 리포트도 발행됐고 월가의 투주 금융회사인 번스타임은 어제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의 투자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권고하면서 향후 50% 이상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미국에서는 금리 인하 낙관론에 중동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금값이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며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귀금속 섹터가 역대 최고치를 또 경신하면서 ETF 주가에도 초록불 켜졌습니다. 우리 시장 특징 업종과 ETF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 국제유가의 급등세에 이름에 원유가 들어간 종목들이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 기록 중인 코덱스 WTI 원유 선물 환해지 ETF 체크해 보겠습니다. 삼성 자산운용이 0.31%의 보수로 운용하는 ETF로 2016년에 상장을 마쳤습니다. 1년 수익률은 1%대로 미미하지만 일주일 수익률은 그래도 5%대 기록하고 있는데요. 순자산총액 690억 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헷지 종목들이 최근 원달러 환율 강세 속에서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떨어질 때 환율 변동 영향을 받지 않아서 더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장 흐름도 확인해 보시면 중동 리스크에 부각된 정유주 급등세의 ETF 주가 현 시각 2.1% 상승하고 있네요.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ETF 종목들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ETF로 보는 시황 박정원이었습니다.
네, 8월 27일 화요일 11시 10분 구간 우리 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여전히 좀처럼 힘을 대지 못하는 우리 시장인데요. 코스피는 외국인 매도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3거래일째 파란불을 켜내면서 이 시각 현재 0.5% 하락한 2684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5거래일째 파란불을 켜내고 이 시각 현재 0.6% 하락한 762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현황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시총 상위 대부분의 종목들이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기 심리가 커진 가운데 전날 미증시에서는 반도체 관련주의 차익실현 매물이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앞서 이달 초 엔비디아의 차세대 인공지능 그래픽칩 블랙웰이 내년 1분기로 출시가 연기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번 실적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0.26%, 2.4%, SK하이닉스가 낙폭이 좀 더 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전날 5%대 강세를 보였던 LG에너지솔루션은 상승분을 반납하고 약보합으로 전환했는데 이 시각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뚜렷하게 상승불을 켜내고 있는 종목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포스코홀딩스 정도가 보이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18%, 포스코홀딩스 0.86% 상승하고 있고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5거래일째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장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3년 만에 황제주를 탈환하기도 했는데 현재는 상승분을 조금은 줄였습니다. 이외 현대차와 기아도 나란히 파란불을 켜내고 전날 흐름이 좋았던 금융주 KB금융과 신한지주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한지주가 2.4%, KB금융이 1.69%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현황도 살펴보시죠. 코스닥 시장도 분위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각각 1.4%, 에코프로가 0.34% 하락하고 있고 알테오젠이 0.64%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3천당 제약 정도가 상승이 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전날 강세로 마감한 리가켐바이오는 오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리가켐바이오가 기술 수출한 신약 후보 물질이 올해 안으로 허가용 임상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국 식품의약국 가속 승인 가능성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 전날 상승에 따라서 오늘은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특징적인 섹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안 관련 섹터인데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텔레그램 기반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유포 사건이 확산하자 긴급회의를 소집한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면서 불법물 유통 방지, 보안 등의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부각되면서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센지랩과 CU박스는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디지캡과 사이버원, 모니터랩도 두 자릿수 급등을 보이고 있고 라온시큐어는 17.6%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외 K사인과 파수, 한삭도 두 자릿수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자암호 테마까지 보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양자 플래그십 프로젝트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확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윤석열 대통령도 내년 AI와 바이오, 양자 등의 연구개발 재정 투자에 30조 원 가까이 투자하겠다고 밝히면서 양자 암호 테마 관련주들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앞서 보안주로도 엮이며 더 상승 탄력을 받았던 ICTK부터 드림 시큐리티, 엑스게이트, KCS도 모두 상승불을 켜내고 있고 SK텔레콤과 KT, 코이버, 아이온 플러스까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빅데이터로 살펴본 증시는 어떨지 오후 1시 기준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 기업 가운데 거래량 상위 종목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AI와 보안 관련주들의 거래량이 급증한 게 눈에 띕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텔레그램 기반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과 유포 사건이 확산하자 긴급회의를 소집한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면서 불법물 유통 방지, 보안 등의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거래량 상위 목록에서는 폴라리스 AI, ICTK가 눈에 띄고 있고요. 주가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원격 진료와 비대면 진료 관련주들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는 29일 전국 보건의료 노조의 총파업이 예정된 가운데 의료 대란 우려가 지속되면서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인성정보가 거래량 상위단에 위치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출정식 격인 민주당과 공화당의 전당대회가 끝난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의 관련 테마 중 하나죠. 마리화나 관련주들, 이 가운데서 오성첨단 소재가 거래량이 급증했습니다. 여전히 변동성은 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앞서 미국의 한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약 7%가량 지지율이 앞선다는 조사 결과가 전해지기도 했는데 관련한 기대감은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동해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주 GS글로벌 한선 엔지니어링도 보이는데 이 중 한선 엔지니어링은 고객사 수요 증가에 따른 실적 상승이 기대된다는 현대차증권의 분석에 힘입어 상승에 탄력을 넣었습니다. 이에 랩지노믹스는 거래량은 높지만 6거래일째 내림세를 지속하면서 급등 이전 수준까지 주가가 내려섰습니다. 오늘 장 하락률상에 살펴보시죠. 오늘 원전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효성중공업의 낙폭이 가장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AI 전력주들의 약세에 더해서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체코 정부의 한국 기업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수주는 기술 이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부당하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영향을 받는 모습이고요. 의료 인공지능 기업 루닛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대 주주이자 전략적 투자자인 미 가던트 헬스가 루닛의 지분을 블록딜 방식으로 대량 매도한 사실이 전해지며 영향을 받고 있고요. 오후에도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농화성도 약세, 종가 급변에 따른 투자주의 종목 지정 속 유니캐스트도 약세를 보이고 있고 KMW와 지오리 에너지는 장중 신저가를 경신, 코로나19를 타고 올랐던 셀리드도 하락률 상위단에 올라왔습니다. 빅데이터를 본 증시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